계약 기간은 남았는데 짐을 이제 거의 다 싸두신 상태라고 합니다. 대출 가능하고요. 1억 2천이에요. 신축급이고 위치 좋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좀 작아요. 일단은 분리형이고요. 여기 보시면 분리형 원룸입니다. 분리형이고 신발장 있고 여기 세탁기랑 인덕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역에서 가깝고 그리고 신축, 거의 신축급입니다. 이거 한 1, 2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는 작습니다. 1억 2천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렇게가 2m70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가 거의 3m, 2m98이니까 거의 3m 가까이 됩니다. 대신에 전자레인지까지 풀옵션으로 되어 있지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책상을 뺄 수도 없고 그거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다만 지하철역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요. 화장실 크기는 일반 원룸. 네. 일반 원룸 화장실 크기입니다. 깔끔하죠? 그래서 사실 1억 2천으로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위치가 워낙 가깝고 말했지만 신축급에다가 대출이 되기 때문에 계약이 되긴 될 겁니다. 여기도 계약이 되긴 될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사진을 지금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게 이제 다른 곳에서 아마 거주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집만 이제 좀 남겨놓고 이사를 가진 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그래도 찍을 수 있네요. 그래서 다른 대출되는 집들은 항상 말하지만 방이 많이 없어서 못 찍는 것도 있지만 방이 있어도 세입자분들의 짐이 있기 때문에 동의가 얻기 힘들어서 못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억 2천으로 불을 꺼도 채광은 괜찮네요.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